네, 하나뿐은 없다 작품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의 발제를 일단 타인에 대한 시선으로 봤고요. 젠더 소설로 묶기에는 인간 보편적인 문제가 좀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저는 94년도에 이 책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과연 이 문제가 지금까지 그대로 갈까? 똑같은가? 뭐 이런 질문을 좀 하면서 읽게 되었고요. 일단 최윤 작가님은 평론가로서 평론가이시고 소설가이신데 작품의 경향을 보면 너무너무 섬세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그냥 소설이다 그런 줄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줄거리를 펼쳐내는 과정에서 작가가 묘사해야 되는 그 문장 때문에 너무나 매력을 느꼈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해석의 관점을 볼때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배타성을 중심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설명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제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익명으로 존재하는 여자, 그녀의 진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녀를 제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던 것일까? 뚜렷한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해서 늘 안개 속 같은 삶을 살아가는 32살의 남성과 그와 다를 바 없는 그의 친구들, 이들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며 작가가 독자를 향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뚜렷한데 뚜렷한 것을 몰라.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항상 진짜가 아닌 듯 이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요 짐작이 만약 맞다면 저는 이 소설 한 편을 통해서 내삶 속에서 있었던 그 불분명했던 그 안개를 조금이라도 걷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작품입니다. 내용의 핵심 줄거리는 한 줄로 딱 말한다면 32살의 남성이 20대 때부터 만났던 동창들과 또 함께 만났던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진짜 이름은 장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창들은 그 여성의 이름을 진짜로 한 번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죠. 실제로는 1대1로 개별적으로 다 만나고 있고 정말 삶에서 중요하고 자기 개인적인 것은 그 하나코와 1대1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서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핵심 문장을 좀 찾아보면은 폭풍이 오는 날에는 수로의 난간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라. 그리고 안개, 특히 겨울 안개에 조심하라. 그리고 미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두려워할수록 길을 잃으리라. 요 문장이 이 작품 전체를 좀 분위기와 주제와 그것을 다 미리 상징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일단은 안개, 겨울 안개 같은 배경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 배경 안에서 두려워서 정말 자기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갔어야 가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오히려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뭐 전체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문장이고요. 베네치아 산타루치아라는 팻말이 어둠 속에 떠오르며 기차는 역 안으로 들어섰다.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역을 나왔을 때 그는 32살의 생애에 그가 본것중 가장 놀랍고 이상한 도시 앞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무거운 장식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건물들이 물 위에 가득 떠 있는 도시. 그것은 침몰 직전의 거대한 유람선처럼 수로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 문장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그냥 다 보여주고 있죠. 주인공의 그 처지와 상황을 다 나타낸 문장이라고 보이는데요.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라는 문장이 나오죠.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주체적 삶이 아니라 커다란 그 시대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잔뜩 이고 있다. 실질적인 삶이 아니라 이념과 관념에 의한 삶. 그리고 이제 이것은 침몰 직전에 거대한 유람선처럼 떠 있다. 해서 뭔가 이렇게 숨을 대기 직전에 그런 그 위태한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반대로 또 여기서는 이제 계속 그 낙동강이라든가
여기에서의 물의 이미지로 하나코의 이미지를 또 그려주고 있는데, 이건 수용성 아니면 감싸는 이런 물의 이미지를 같이 연상시키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이 문장이 저는 정말 매력적으로, 아,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문장으로 생각을 했고요. 꼭 서로를 열렬히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지만 친구니까 때로는 그들 친구들끼리 주말에 만날 때면 너나 할것 없이 아이 한두를 매단체 아이 한두를 매단체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건강식품 광고에 나오는 이상적인 가족 세트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문장을 해석한다면 그냥 아 의례적으로 만나는 사람인데 정말 서로에게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어느 정도 없냐면 애들을 낳 개인에게 아이라고 하는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죠. 근데 그냥 매달고 오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냥 소모적이고 불쾌한 만남이지만 이게 그냥 관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는데도 왜 만날까? 이게 광고라는 문장이 나와요. 광고에 나오는 이상적인 가족 세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경쟁? 서로 내가 더잘 나가고 있어? 네가 저잘 나가나 보자? 뭐 이런 경쟁과 이런 그 질투심에 대비된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만남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소모적인 만남이고 의미 없는 만남인데 그걸 계속해요. 근데 그것과 하나코의 그 태도하고 너무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코는 그렇지 않죠. 되게 진실하게 이들의 만남에 좀 의미 있는 만남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코가 이탈리아에 있다는군. 그래. 그런데 그냥 그렇다는 거지. 꼭 네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왜꼭 나야? 그래. 다들 궁금해하고 있을 거야. 조금쯤. 여기서 이 말은 K가 하고 있고요. K하고 이 주인공은 동창일 뿐만 아니라 지금 모자석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은 서로 이렇게 아닌 척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K도 하나코에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또 나도 이 이탈리아까지 찾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로는 말하지 않죠. 어느 날 그들 무리 중에 하나가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이는 한 여대생을 소개했다. 키가 유난히 작고 낮은 목소리로 그들의 대화에 무리 없이, 이게 중요해요. 무리 없이 끼어들고 이마를 왼쪽으로 기웃하면서 가끔 논리를 벗어난 그들의 객기에 대해 진지한 표정으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던 여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코를 묘사한 장면인데요. 예쁜 여성은 아니죠. 남성들이 좋아하는 어떤 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그 여성은 아닌데, 이 남성의 시선이 어디에 가서 꽂혀 있는지를 볼수 있어요. 무리 없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이게 중요해요. 나서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방해되지 않는 인물. 그래서 남성의 시선이 아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이걸 알수 있죠. 그녀가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도 비록 빈말이라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을 끈 것은 말이 없던 그녀보다는 가끔 재치 있게 농담이라도 하고 모든 대화에서 가끔 오호 하는 감탄사까지를 유발시키는 발언을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할줄 아는 하나코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관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들 여성 개인의, 그러니까 황급히 집에 갔다는 건그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죠. 근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자기 자신의 즐거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결론, 이제 그 주제를 좀더 부각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여행 준비를 서투르게 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심오한 지루함. 이 문장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루함의 정도가 심오한 지루함인데 그 이유가 뭐냐? 여행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관광지에 갔어도 그걸 모르니까 심오한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코에 대한 이 등장 주인공과 동창생들의 태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코가 굉장히 막 세계 명물감에 진지하고 좋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서툴러서 결국 그것의 진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자, 하나코에 대해서 알수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하나코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 여자였어요. 두 번째, 우리는 친구잖아요. 이렇게 말했던 여자고요. 세 번째, 그렇게 나를 몰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코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어땠냐? 아무리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끝까지
배려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올바른 관계맺기를 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친구잖아라고 했는데 정말 개인사에는 초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몰라? 여기서는 하나꼴을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 대우한 게 아니라 여성으로만 대우하는 그런 태도를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코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나코의 탄식이 섞인 대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사건이 낙동강으로 놀러 갔던 사건이 나오는데요. 낙동강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놀러 갈수 있잖아요. 근데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데 끝까지 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노래를 시키는데 완강히 거부하는 하나코를 막 이렇게 옷깃을 막 집어뜯고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코가 도망을 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되게 핵심, 이게 이제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사건인데요. 사건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코는 이들의 모임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누적되어 왔던 사건들의 결정판이라고 볼수 있는데, 주체적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어떤 놀이 대상, 뭐 재미있는 대상 정도로 해석,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로 알수 있죠. 요걸 다 읽고 나서 이제 한줄 서평을 한번 마무리해 봤습니다. 저는 주제도 너무 좋았지만, 줄거리도 좋고 주제도 좋았지만, 이 작품이 정말 저에게 줬던 감동적인 이유는 시적이고 감각적인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구성도 좋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천천히 좀 지루할 정도로 할 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천천히 마음의 결을 한 올씩 만져주는 문장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발표는 다 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두 번째, 극단적인 사건이 없다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사건 없이도 인간의 위선과 그것의 대가로 얼마나 이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지, 그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되게 선명하게 보여줬던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을 진단해내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인을 우습게 대하는 그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건 왜일까라는 질문을 할수 있었고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욕망의 제물로만 희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이 작품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좀더 크게 인간에 대한 그 문제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눈앞에 보이는 선명한 것만 따르는 그와 제이와 피와 W와 K와 같은 무리들. 여기서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가 같은 이유일 거예요. 뭐, 다, 누구라도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일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솟아오르는 불분명하고 흐릿하지만 진실한 그것을 이제는 좀 찾아나설 용기가 생기길 바라고요. 저는 이 최은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이제 저기 소리 없이 핸드 꽃잎이 지고를 울면서 읽었어요. 그게 영화 꽃잎이었고요.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